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피디님 제일 궁금했던 거, 무당이란 무엇인가? 무당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무당은 본래로 뜻하면 무당이 사는 집을 무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부르는 이름은 무녀라고도 하고, 신내림을 받고 신을 숭배하고 모시고 사는 무녀라고 이제 칭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무당들은 박수 무당이라고 제일 많이 들어봤죠. 박수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당이라는 거는 신을 이렇게 모시고 절이나 아니면 뭐 상각이라든지 이렇게 모셔놓은 곳을 당이라고 하거든요. 무당은 무녀가 사는 집이 있고, 본래 우리 이제 제자들이나 신을 받고 신을 내 이름을 받고 이렇게 모시고 사는 분들을 보면 그냥 신녀나 무녀나 아니면은 설령이라고도 해요. 제가 받기로는. 그래서 설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선을 뜻하는데 신선까지는 되지 못했다 보니까 우리가 신을 모시고 사는 신녀라고도 하고 제일 많이 뜻하는 건 무녀라고 칭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녀란 무엇인가? 일반인들은 근데 대부분 뭐 신굿을 하거나 신내림을 하고 그리고 남의 집에 어떠한 길흉을 점을 치거나 그리고 그 점을 치어서 굿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무녀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무녀란 자연의 신을 섬기면서 그 기운을 알고 가고 그리고 각각의 가정에 어려운 집이나 어려운 인연이 되었을 때 신년의 인연이 되었든 인간의 인연이 되었든 인연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길흉을 점을 쳐주기도 하고 그 점을 통해서 바로 잡아가는 어떠한 강심술사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위에 무당집? 무당들이 생각보다 저희 살면서 주위에 엄청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무당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주위에도 이렇게 가는 점집에 무당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무당들이 많이 있을까요? 믿을 수 있는 무당들이 과연 지금 요즘 세대에 얼마나 있을까요? 본래의 무당, 본래의 이 신을 섬기는 어떤 무녀의 어떤 이길 자체가 많이 퇴색되어 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이 트레이닝을 받고 써먹는 무당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정말로 귀신 이야기를 들어서서 이야기를 한다 해보면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는 어떤 무당이 없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도 아직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다 알지 못하는데, 근데 요즘에 이렇게 많은 무당들을 보면 그냥 책으로 읽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사랑을 책으로 배웠다. 근데 그 직접 경험하지 않는 사람과 경험한 사람과 책으로 경험한 사람은 확연히 틀리단 말이죠. 책으로 배운 사람들은 확실히 말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박또박 그 책대로 외우고 익히고 뱉으면 되니까. 근데 인생은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무녀의 어떤 경험도 그리고 이 과정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신의 어떤 고력이 옵니다. 근데 요즘 제자들은 이제 신내림 받고 너무 돈에 위주고 그리고 신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신에서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제가 요즘 무당들을 생각했을 때 까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들 갈려한다. 과연 신이 그렇게 내려섰을까? 과연 신이 그렇게 쉽게 오신 신이라 하면 쉽게 제자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 하면 그런 고력 또한 왜 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는 아니에요. 분명 그 안에서도 열심히 하고, 저와 같이 생각도 하고, 깊이 어떤 이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는 제자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요즘 무당들이 너무 쉽게 갈려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